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못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주신 메시지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지난주 1부 메시지 말미에 기도 제목으로 주셨거든요. 기도 제목이 교회가 8, 90%가 미자립이래 하셨습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시고요. 그걸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8, 90% 미자립 시대를 해결해야 되고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8, 90% 안에 있는 목회자 영적인 궁핍 상태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함께 가는 중직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 있고 함께 가는 성도, 현장에서 실제 확신 없이 방황하고 응답 없고요.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고요. 이 속에서 지금 동문 수련회 끝났지만 동문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 300, 400, 400에서 500명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3의 전도운동. 지금 8, 90%가 미자립 시대에 지금 교회를 살리는 제3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제3의 전도운동.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앞으로 10년 지나면 많은 게 달라져요.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처럼 활동하지 않으실 거고요. 또 지금 1세대 중에 앞을 끌고 오시던 마치 그 기차에, 앞에 기관차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뒷손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기차가, 전도운동의 기차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기관차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지속이 될까요?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 게 하나님 주권이고 계획인데, 이제 지금 이 시대를 끌고 오시던 분들이 이제 뒷손으로 물러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 전도운동을 바톤을 넘겨받고, 또이 시대를 끌고 가야 될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표 10년입니다. 그걸 두고 제3의 전도운동, 그 중에 이제 동문들 중심으로 지금 조직이 형성되고 모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 굉장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으로 주신 팀이거든요. 이걸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에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제 지금 500여 명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지금 다락방 흐름이 지역 집중 전도거든요. 집중 전도 훈련으로 모였고요. 이제 이것이 매달 2회 이 대구 지역에서 전도 학교로 모입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주고 가셨어요. 전도 학교가 뭐냐면, 다락방을 하면은 그 지역, 아니면 그 가문, 그렇게 영향을 줘요. 근데 전도 학교를 열면은 도시에 영향을 줍니다. 전도 학교는, 로컬이 아니고 파라예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지역 복음화, 도시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교회 부흥하게 또 개교회가 전도를 잘하고 개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서 지역이 복음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역이 복음화되려면 초대교회 혼자 일어서면 안 되고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해야 될 전도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야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학교는 대구 지역 전도학교가 아니라 동문들을 회복하고 동문들 중심으로 제3의 전도 운동을 끌어가기 위한 전도학교입니다. 이 전도학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꾼과 팀을 구성해서 전국화 시켜야 돼요. 동문 중심으로 동문들이 모여있는 충청권, 제주도권, 서울권, 부산권 전체를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천장을 장악하고 또 하나로 모이는 전도학교의 시작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제3의 전도운동의 구심점을 지금 하나님이 촛대를 일로 옮기셨어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조은수 목사님이 굉장히 축복을 받은 인물이죠. 우리도 함께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속에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각자와 각자 현장에 맞는 기도 제목과 응답과 역할들이 나와질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걸 두고 중직자의 사명. 이번 주 토요일 핵심이 중직자 사명 대회인가? 제목이 그렇죠. 길게 뭐 하면은 많겠지만 짧게 유 목사님이 중직자 사명의 기본, 중직자 사명으로 가는 전도자의 길, 그리고 중직자 사명의 필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자,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지금 이 시간표에 일어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할수 있는 경제와 실제 현장의 응답을 중직자 중심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네 번째. 렘넌트들입니다. 자, 이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의 현장에까지 전도운동이 지속되고 끝까지 갈수 있는 조직과 팀이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렘넌트들의 모델, 또 렘넌트가 모델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미션 뮤지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과 하와이라는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교회가 원네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에 대한 증거거든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의 증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하는 뮤지컬이었고, 한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힘을 합쳤을 때 지역사회의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모델. 그래서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자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문화 캠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을 이번에 대구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서울, 그리고 하와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까지 연결이 되고, 계속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께서 어디가 계시냐면, 하와이에 가 계십니다. 이 하와이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태평양의 한 가운데예요. 즉, 이 아메리카 쪽하고 아시아 쪽을 연결하는 다리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의 휴양지입니다. 전 세계 휴양지고 또 군사적으로 볼 때도 이 굉장히 중요한 기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가 진주만 공격을 해서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에는 몇번 하와이 나왔거든요.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고요. 서밋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고, 국제적인 휴양지인 동시에 이 현장은 세계적인 힐링 센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죄송합니다. 아, 예, 한글로. 감사합니다. 국제적인 힐링 센터를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마약 치유잖아요. 그 마약 치유라는 걸 두고 실제로 이 시대의 영적 문제의 한 극단적인 현장이 마약인데, 절대 해결되지 않는 현장이 마약인데, 우리가 유엔에도 가야겠지만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물론 한국의 RUTC가 그 중요한 거점이 되겠지만,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힐링 센터가 필요합니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현장에 요가나 아니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은 실제적인 힐링 센터를 건축해 놓고 굉장한 규모와 굉장한 인테리어와 굉장한 수준급 있게 해 놓고 본격적으로 치유 운동을 하면서 귀신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세워져야 될곳 중에 한 군데가 하와이예요. 유목사님 주신 메시지고요. 그 현장에 그냥 가려고 하면 힘든데, 하필이면 파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 복음화를 통해 응답받던 장영학 선교사님, 맞나요? 아, 예. 영영. 제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장영학 선교사님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려고도 힘든데, 이 장영학 선교사님이 전 세계를 그 당대 세계복음화 빠르게 전도 운동하는 속도전을 하시다가 우리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반대거든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화시킨 모델, 전체를 돌고 제자를 찾아 확립시키는 모델이 둘이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영학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됐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하와이예요. 하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와이는. 그런데 우리가 하와이도 가야 될 텐데, 골로 가게 해서서 한 명으로부터 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하는 교회 또 로컬과 파라 시스템을 세우는 현장에 조 목사님과 만남이 맞은 겁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전달할 메시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오셨던 응답과 증거를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장영화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과 함께 만남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세대 하실지 다음 세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두 제자가 만나졌잖아요. 조 목사님과 장 목사님의 두 제자가 만나졌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두 제자가 만나졌잖아요. 하필이면 하와이에서. 하나님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이룰든 다음 세대에 이룰든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그큰 문을 여시지 않을까. 유 목사님 항상 직위에 집회 가시면 항상 치유는
시대적인 큰 문이다. 치유는 21세기 큰 문이다. 21세기 정신병자 시대 될 거다. 근데 그것을 그냥 3단체가 본격적으로 영적 운동을 하니까 답 없는 영적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만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오겠죠. 그럼 이게 21세기에 아주 무서운 문제이자 그게 시대적 과제가 될 텐데 시대적 과제에 답을 주는 현장이 하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점에 지금 목사님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저와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 세계복음화. 막 세계복음화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세계복음화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베드로로 중심으로 시작해진 그 전도운동이 안디옥교와 바울로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요. 바울이 순교할 즈음에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렘넌트 중심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져요. 바울 시대에 로마 복음화 안 됐죠?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갔죠? 렘넌트 조직. 어디 갔노? 바울 이거 만들어 놓고 갔죠? 그런데 이 조직이 로마를 복음화죠. 250년 만에. 유 목사님 시대에 복음, 세계복음화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 했을 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 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두고 지난주에 조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 1부 예배 마지막 요쪽에 적어 놓으셨던 기도 제목이에요. 맞죠? 기도 제목이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이걸 두고 우리가 강단 말씀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보니까 명단이 나오죠. 그 명단은 그냥 명단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요. 누가 미안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면 목이 말라서 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백성 그리고 제사장 이름 쭉 나오고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28절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그리고 성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느비딤 사람인데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분류의 직분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 율법을 준행하는 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지식 있는 자, 같은 말인데 총명 있는 자, 귀족 이들이 결단합니다. 뭐를 결단하냐면 이제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그리고 저주로서 맹세합니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겠다고 저주로서 맹세하고 그 시작이 이방인과 절교합니다. 이방인과 자 시기를 잘 보세요. 포로 귀환했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고통당하고 학살당하고 멸망당하는 속에 있다가 귀환한 거예요. 그럼 에스더 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 학살당할 위기까지
몰려갔잖아요. 그때 모르드개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사에 보면은 학살을 여러 번 당해요. 희한하게 씨를 말리려고 그래, 사단이. 언약의 씨를. 학살을 여러 번 당하는 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하죠.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과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 포로 생활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깨닫고 나서 불신자 상태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끊겠다 이겁니다.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그 말은 내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오던 나의 삶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가 들어온 통로이자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 내가 누구랑 결혼하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죠. 상대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근데 자녀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녀에겐 다른 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 버리면 불신 결혼했을 경우 복음 끊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결혼을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희미해진 후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복음이 단절되고 우상이 들어온 통로가 결혼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한다. 맞지요? 그게 만문 사상입니다. 이 세상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낚는 이 세상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볼 땐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30년 후, 60년 후를 바라보면 그거는 복음을 끊고 저주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후대와 후대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없어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고, 사사기 시대나 성경을 보고 실제로 보면은 이방 결혼하고 나서 복음 전달된 애가 없어요. 복음 끊겨요. 정말로 후대와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지속하겠다라는 중심 속에 첫 번째 결단이 결혼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딸들, 이 지역에 있는 아들과 내가 그 결혼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딸들, 아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로 와진 영적인 문제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400년, 70년 고통당한 그 세월을 모르는 결단인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처음 결단이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우상이 가장 확실하게 들어온 통로가 결혼입니다. 이걸 누군가 심어놓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왜 남자친구 만나는 걸 막냐? 엄마가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결혼. 간단하게 다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7일 중에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거는 안식일의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축소된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 드리는 내용도 있고 그 속에 나를 하나님께 드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게 있고 사람을 향한 게 있어요. 그 중점에 있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에 모든 걸 쉬어요. 사람이 쉬어야지. 육신적으로도. 자,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 평등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들은 평상시 그다지 일하는 게 없는데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쉬는 날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식일입니다. 노예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줘야 안 됩니까?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땅도 쉬게 하고 안식년에는 노예도 해방합니다. 빚도 탕감합니다. 사람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예배를 회복한다. 그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시간 한 시간 집중해라.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우리와 전 세계를 위한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안식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배가 너무 무시되고 교회가 너무 무시됩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식일 날 이방인들과 장사할 일이 생기면은 그걸 끊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자, 안식일을 가장 빼앗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린다. 가장 손해보는 게 돈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면은 이방인들은 이때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일만 끊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소도 끊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먹고 살고 앞으로 후대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가장 방해되는 게 애들 말고 어른으로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돈 아닙니까? 당장 지금 때거리가 없고 당장 지금 학교 아이들 사줘야 될 뭐 학용품 살 돈이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리다 보면 이게 힘듭니다. 이게 힘들, 돈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그 몸이 와 있어라 그런 말도 아니죠.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인 겁니다. 사단이 뭐를 빼앗아가죠? 최종 목적이 예배를 빼앗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한 마지막 목표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뺏어갑니다. 일부 메시지 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려라.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건 맞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꾸 뺏깁니다. 몸은 와 있어도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딱 메여가지고 못 내려놔요. 학생은 학업, 그리고 성인은 직업, 경제.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중심이에요. 이걸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을 가지고 불신자와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단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베푸는 거예요. 빚진 거 탕감해줘요. 받아야 되는데 빚을.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줘야 돼요. 노예 풀어줘야 돼요. 그건 뭐죠? 네가 내게 돈 좀 갚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내 집에 와서 일한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다르죠. 결혼, 그 지역에 있는 남자, 여자입니다. 기준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육신적 정욕 아닙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 정욕. 물론 육체의
만족을 느낀 육체, 아니면 지식의 만족을 느끼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의 만족을 느끼거나 어쨌든 자기 정욕 따라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언약으로. 좋아하는 구미가 틀려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이 땡기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땡겨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욕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란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만나고 결혼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금. 헌금 나오고요. 정확하게 하면은 헌금만 나오지 않고 헌물 나옵니다. 그리고 헌물만 나오지 않고 더 정확하게 나오면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만 나오지 않고 레인이죠. 레인의 헌금도 나옵니다.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유와 목적은 뭐냐?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헌금. 자, 11조 내십니까? 성교헌금 하십니까? 건축헌금 하십니까? 감사헌금 하십니까? IUTC 헌금 하십니까? 장학후원의 헌금 하십니까? 남전도의 회비 내십니까? 여전도의 회비 내십니까? 굉장히 많죠.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일일이 따지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전을 건축한 다윗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고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죠? 성전에서 뭐가 진행이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죠. 제사가 진행된 곳은 성전입니다. 어떤 제사를 하죠? 적을 데가 없네요. 피제사를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피제사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전 세계 역사는 저주와 재앙, 모든 멸망을 꺾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절기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365일 내내 하는 곳이 성전이고 거기서 그걸 집행하는 자가 레위인들이고 그걸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성전으로 모여서 언약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현장이 성전인데 이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헌금이 뭐죠? 헌물이 뭐죠? 이것을 위한 겁니다. 그때 양을 끌고 가고 소를 끌고 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갖고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을 위한 재물과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헌금을 안 한다. 헌금 안 하면 당장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제사장들의 식거리가 없어요. 그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전도와 선교와 많은 교육을 위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 열한 지파로는 열심히 일해서 응답받게 하고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를 가지고는 성전을 섬기게 한 겁니다. 종교적인 성전을 한 그게 아니고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 전 세계에 증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성전에서 피제사가 반복이 될 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속에 거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위한 헌금을 안 한다. 그게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레인과 같이 제사장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대신 나 대신 이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같은 축복과 응답을 받아요. 헌금도 아무데나 헌금한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곳에,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정말로 선교하는 곳에, 선교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노동과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생명적 응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11조. 11조만 해도 교회가 안 굶어요. 11조만 해도. 건축헌금. 다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버려두지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려뒀으며 하나님 내가 언제 성전을 비워뒀으며 내가 언제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내 전에 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곧 나를 버려둔 것이다.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얼마나 나의 삶이잖아요. 돈은 나의 삶의 수준이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나의 삶을 드린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헌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두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삶 오늘이 가르쳐줘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 걸 눈치채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아, 역시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실천을 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어디겠죠? 이들.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 80%가 교회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걸 했으면 동문 전도 하나님 동문 수련회가 집중훈련과 동문 전도학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우리 가슴에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이걸 두고 하나님 중직자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미션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되 이번에 하와이에 있는 하나님 우리 팀들과 그 목사님과 하와이 지역을 향한 전도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명단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며 정말 우리가 참된 결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 참된 헌금을 해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걸 복음과 전도의 기도를 보면서 영적 섬에서 올라 시대의 흑암 문화를과 싸우며 하나님 이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내는 전도제자들 복음을 회복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